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초세 총론 부분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법은 취득세, 그죠? 핵심이 이거죠. 재산세, 양도세.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등록, 전세권 같은 거죠. 등록, 면허세, 종합부동산세. 각 세목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었죠. 그죠? 오늘은 이런 세목에 대한 거, 이런 세금에 대한 거, 그죠? 이 세금이 첫째, 이게 국세냐,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냐, 또는 지방세냐, 구분하는 거죠. 요거는 국세, 그죠? 나머지는 지방세. 알고 있죠, 그죠? 국세와 지방세. 또 이런 세금은, 그죠? 요게 보통세죠. 또 목적세 하는 게 있죠, 그죠? 우리가 징수할 때 그 어디에 쓸 건지 목적을 정해놓은 거, 목적세가 있고. 또 이런 세금은 우리가 독립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립세. 이런 세목들을 우리가 독립세다. 이것만 내는 거 아니죠. 부가세 하는 것도 내죠, 그죠? 우리가 취득세 낼 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다, 그죠? 거기에 플러스 되잖아, 그죠? 부가세. 그리고 이런 세금을, 그죠? 이 세금은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느냐? 우리가 세금을 언제 내느냐? 이 말이죠. 그죠? 언제 성립하고, 그 세금이 또 언제 확정이 되고, 납부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되겠죠. 소멸 사유. 이런 세금을 우리가 납기까지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안 내면은, 뭐 정부에서 부과하는 게 있죠. 가산세, 그죠? 또 뭐가 있죠? 가산금. 이런 거. 자,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세금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그죠? 생각보다. 그러면은, 거기에 발부기관에 가져가서, 이거 왜 많이 나왔는지 알아봐야 되죠? 이의신청, 그죠? 이의신청. 또 세금과 일반 채권이 어느 게 우선 징수되느냐, 이런 우선 관계. 또 세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우리 부동산을 낼 수 있다, 그죠? 그걸 뭐라 하죠? 몰락. 나눠내는 걸 뭐라 하죠? 분납, 그죠? 분납할 수 있고. 그리고 취득시에 부과되는 조세. 이런 게 취득시에 부과되잖아, 그죠? 보유시, 양도시죠. 요거 외에도 우리가 뭐 부가세라든지 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취득시와 보유시와 양도시에 관련되는 조세, 기타 등등. 이렇게, 그죠? 이런 세금들. 그, 이제, 우리가 세금에 대한 말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죠. 그죠? 이 국세냐, 지방세냐, 뭐 보통세냐, 목적세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이걸 조세 총론이라 합니다. 이름을 붙여서, 그죠? 조세 총론 부분이다 이라죠. 알겠죠? 우리 이제 이 세목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원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만은, 이 세금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각 세목을 공부할 때마다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쭉 정리하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용어죠.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용어 정리다.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온다. 알겠죠? 해마다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우리 다 뭐 봤던 거지 처음 보는 건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다시. 자, 우리 그 문제 보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 추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4쪽을 봅니다. 제일 첫 교재 4페이지.
그 4페이지 보면은 철새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납이 있다. 둘 다 가능한 거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나왔잖아. 그죠? 물납, 분납. 여기서 시험에 우리가 요 초세 총론 부분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요겁니다. 성립과 확정과 소멸 요 부분하고 가산세와 가산금 또 물납과 분납 요게 4번, 5번, 7번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나머지 국세, 지방세, 뭐 목적세 뭐 가끔 하나씩 나오죠. 자주 안 나옵니다. 알겠죠? 가끔 나오고 알겠죠? 자주 출제되는 거. 요거 중심으로만 정리하고, 물론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그죠? 요것도. 요거 보세요. 물납과 분납 나왔잖아요. 그죠? 잠깐 정리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세목은 취득세가 있고,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다, 그죠? 자, 취득세는 물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등록세도 안 되죠. 재산세는 되죠. 종부세 안 되죠. 양도세 안 되죠. 그죠? 재산세만. 분납은 취득세 안 되고, 등록세도 안 되고, 재산세는 되죠. 종부세 되죠. 양도세 되죠. 그죠? 아시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재산세는 얼마를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 1,000만 원. 그렇죠.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 1,000만 원. 이건 얼마? 분납은 얼마? 500만 원. 종부세 얼마? 응? 500. 알겠죠? 양도세는? 예, 이거는 1,000만 원 초과. 알았죠? 요거는 납부기간, 분납기간 얼마? 2달. 요것도? 2달. 요것도? 2달. 그죠? 요게 이제 딱 똑같아졌다. 그죠? 원래는 요게 45일이었는데, 원래부터 전혀 2달 됐죠? 2달. 알겠죠? 여기 분납 물납이다. 조금 더 추구한다면은 이런 물납은 허가사항이죠. 10일 전에 신청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알겠죠? 신청은 10일 전까지. 이거는 요건만 갖추면 되니까 이거는 마감 전까지 하면 된다. 그죠? 마감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알겠죠? 요 500만 원, 우리가 분납 금액은 1,000만 원 기준에서 1,000만 원 이하면은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은 최대 몇 프로? 50%를 분납할 수 있다. 요거는 다르잖아, 그죠? 2,000만 원 이하면은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은 최대 몇 프로? 50% 분납할 수 있다. 요게 물납 분납 규정이다. 요거만 알면은 뭐 답 찾는 건 크게 문제 안 되잖아, 그죠? 예, 잠깐 보세요. 요 재산세 요걸 잠깐 볼게요. 요 재산세는 물납과 분납 다 되죠, 그죠? 그런데 가는 문제가, 요 재산세는 우리가 크게 요 세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그냥 재산세를 하잖아, 그죠? 요걸 우리 원래는 재산세라는 거는 건물분 재산세가 있고, 이게 원래 재산세죠, 그죠? 보세요. 우리 과거에는 내 집이다, 그죠? 주택이면은, 요거는 요게 재산세죠. 요게 재산세. 요거는 과거에 종합토지세 했죠, 그죠? 종토세 이러다가, 요, 없애버리고, 요걸 통합시켜버려, 이렇게. 알겠죠? 그 요 부분이 원래는 이제, 요게 원래 재산세고, 요거는 토지세 하는 게 좋죠, 토지세. 요게 이제 없어져버리죠, 그죠? 요걸 이제 우리가 실무에 말하면은, 그 과세권자들은 구분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우리는 그냥 재산세 하고 있잖아. 그죠? 또, 과거에 도시계획세가 있었는데, 그 도시계획세를 여기 통합시켜버렸죠. 그래서 이게 뭐냐? 도시지역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게 묶어져서 지금 뭐다? 재산세, 이걸 알면 되고, 그 뭐 건물분 재산세가 나오든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든
도시 지역분 재산을 얻을, 그죠? 우리는 그냥 뭐다? 재산을 세다, 요래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아, 혹시 나오더라도, 이게 뭐 다른 세목이냐, 그래, 이해하지 말고, 같은 거다. 알았죠? 그래, 아시고,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그 1번에 보면은, 둘 다 가능한 거 보니까, 재산세는 재산세인데, 그 뒤에 보면 뭐가 달렸죠? 도시 지역분이 났잖아. 그죠? 그것도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아, 이래, 아, 이런 게 있구나. 도시 지역분, 재산세도 무슨 세다? 재산세다. 아니, 원래 여기 세 가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원래. 알겠죠? 자, 알았죠? 그죠? 예, 다음에 2번. 2번은 그것도 같은 말이네. 그죠? 물납이 가능한 거 어느 거죠? 재산세. 그죠? 알았죠? 그죠? 3번은 분납이 나왔네. 요거 요거 요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취득세는 분납이 없다. 맞네. 2번 재산세 분납할 세금은 500만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맞네. 3번 종부세 분납은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 초과할 때도 종부세 얼마? 500만원. 어, 잘못됐네. 틀렸다. 그죠? 양도세는 분납금이 얼마? 1000만원. 그렇죠? 재산세와 양도세 분납기한 몇 개월? 2개월. 어, 건넜다. 요게 분납, 물납. 그렇죠? 중간중간에 뭐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요 정도 알면은 뭐 답처는 크게 문제 안 되잖아. 그죠?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우리 이런 것처럼 요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가치평가는 뭐라 하느냐? 시가다. 여기 시가라 하는 건 시가 표준액이다. 뭐 이런 거. 그죠? 해왔던 거. 자, 알았죠? 그죠? 그 요거는 이해했다. 됐죠? 넘어갑니다. 물납이는 알았고. 자, 뒤로 가서 이제 요 정도 하면 됩니다. 뒤로 갑니다. 6번에 한번 보세요. 6번 문제. 6번. 그 6번에 보면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그죠? 여기서 이거, 이거. 그죠? 이거, 이거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모든 세금은 국세와 지금 나눈다. 그죠? 이거 나눴는데, 요 국세 세목은 14개, 지방세는 11개죠? 이걸 막 섞어 놓고, 국세만, 국세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뭐 지방세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이렇게. 묻는 문제 한 세 번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자, 보세요. 일단은, 자, 지방, 요거, 요거 우리 좀 기억하자. 지방세. 이거는 알잖아요. 그죠? 시적,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알았죠? 그죠? 이게 지방세다. 그죠? 이건 알겠죠? 그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그리고 요 지방세는 앞에 지자가 있잖아. 그죠? 지. 지자가 있는 거는 전부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지자가 몇 개 나오느냐? 모두 네 개가 나오죠. 그죠? 지 네 개 나옵니다. 지자. 지로 시작하는 세목이 네 개다. 네 개. 요 지자로 시작하는 모두 지방세다. 알았죠? 지. 알겠죠? 요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게 지금 아래 해설이 잘 돼 있죠? 그죠?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요게 뭐냐?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세세. 알겠죠? 요렇게.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리고 지지 네 개. 알았죠? 지금 몇 개 나왔죠? 모두 몇 개 나왔죠? 일곱 개잖아. 아직 네 개 남았죠? 곧 네 개 남은 거는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네 개 남은 거는 다음 주에 한다. 알았죠? 다음 주에 할 차례. 다음 주에 한다. 다음 주. 다음은 뭐죠? 담배 소비세. 담배세. 주민세, 차, 자동차, 레저세. 요 11개가 지방세다.
그렇죠. 다음 주 할 차례. 그것도 계획하면 되잖아. 그죠? 그걸 만약 국세어제 섞여 있다, 그죠? 요거 딱 적어놓고는 찾으면 되지, 뭐. 요거 아닌 거는 모두 모두 국세, 그죠? 요거는 지방세다. 그렇죠. 지방세, 국세.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6번 가지고 찾는 걸 여러분들 찾으세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뒤로 가서, 이번에는, 자, 넘어가서 10번 한가 볼게요. 10번. 예, 10번에 보면은 뭐가 뭐를 묻고 있죠? 목적세. 그죠?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과거에 이제 초창기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이제 초기에 한 세 번 나왔었고 그 후에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지 한 10년 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목적세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죠? 종류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게 책에 설명이 잘 돼 있죠. 그죠? 국세의 지방 목적세와 지방세의 목적세 있는데 요거는 농교교 요거는 지지 요거다. 그렇죠? 여기 뭐냐?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우리 줄여서 교통세, 교육세, 지방 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 그렇죠. 여기 목적세다. 아, 이걸 목적세 하는구나. 그 종류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10번 보세요. 목적세 중에서 국세에 해당하는 거, 국세는 요거 세 개잖아.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교육세 중에서 몇 번? 1번.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11번도 마찬가지겠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에 해당하는 거 그랬다. 그죠? 그러면은 보통세에 해당하는 거, 그럼 국세 아닌 거 찾아봐야 되죠? 국세 아닌 거 찾아보세요. 국세 아닌 거, 그거 보니까, 예. 지방세 중에서 그랬으니까, 지방세는 거기에 보면은 2번, 3번, 4번이 지방세죠? 2번, 3번, 4번이 지방세인데, 국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요게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니까 국세 아닌 거는 뭐다? 지방소득세. 그냥 알았죠? 네, 요랍니다. 다음에 그 알아보면 세율 구조가 나와 있죠. 그죠? 그 세율 구조는 시험에 뭐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요 취득세 세율이 이거잖아. 그죠? 4%이라죠. 양도세 세율 보면 기본 세율이 이거잖아. 응? 요런 구조, 우리 세율 구조가 딱 두 가지죠, 그죠? 요렇게 한 개짜리가 있고, 범위가 주어진 게 있다. 요런 한 개짜리를 우리 이래 부르죠. 차등 비례 세율이라 이랍니다. 차등 적용하잖아. 사치등 재산은 또 여기다가 8% 불어서 하죠, 그죠? 차등 적용한다, 이라고. 요거를 금액에 따라서 점점 커진다, 그죠? 또 이걸 뭐라 한다? 초과 누진 세율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이런 구조, 범위가 주어지는 걸 뭐라 한다? 시작. 초과 노진세율. 한 개짜리 뭐라고? 차등 비례세율. 그렇죠? 이렇군요. 그럼 우리가 하는 세금은 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요거는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요래 되어 있죠. 그죠? 요렇게. 차등 비례세율. 요거 있죠?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초과 누진세율. 요거 두 개는 짬뽕. 요거 두 개는 차등과 초과가 동시에 나온다. 그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는 70%잖아. 그죠? 요게 뭐다? 차등 비례. 한 개짜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요런 한 번 정도 보세요. 알겠죠? 그런데 특징이, 우리 등록세, 요게 특징이 하나 있다. 그죠? 뭐가 있나 이러면은, 하지 말고 하필 등기, 지목 변경,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는 한 건당 6,000원, 그걸 들어봤죠? 한 건에 6,000원이다, 그죠? 종량세. 6,000원은 그 증액세. 그게 돼 있죠, 그죠? 그래, 여기 또 증액세가 하나 들어있다. 그래서, 아, 요런 구조 돼 있구나. 그 아래 해설에 보니까 비례세율과 초과는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보내드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12번에 1번은 취득세 틀렸잖아. 취득세는 뭐라고 그랬죠?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예, 찾아만 되고.
거의 뭐, 이 뭐, 세율 구조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죠. 뭐, 요 정도 하나, 아. 요게 차등 비례, 알았죠? 그죠? 초과 누워진 세율, 요렇게 돼 있구나. 요거는 짬뽕 돼 있구나. 알았죠? 요런 정도 알고 넘어갈게요. 세율 구조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우리 부동산 세법은 세율 두 가지다. 하나는 차등 비례, 하나는 초과 누워진 세로 돼 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5번부터 그 15번의 해설을 잘 보세요. 그게 뭐냐? 부가세다, 그죠? 15번에 보면은 해설 이게 나오잖아. 그죠? 부가세, 그죠? 자, 이거 잠깐, 한번 정리하고 갈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목은 취득세, 그죠? 등록세,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세, 여기 뭐들 본세잖아, 그죠? 본세 또는 독립세를 한다. 이거는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 과표를 구성하고 있다,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는 거, 부가세 하는 게 있죠, 그죠? 요래가 우리가 납부를 이래 하잖아, 그죠? 세금은 이걸 냅니다, 그죠? 독립세만 내는 게 아니라 부가세 같이 낸다, 그죠? 요 부가세가 뭐냐? 자, 보세요. 여기 가운데 세 개 있죠? 요거는 20% 부과됩니다, 알겠죠? 20%. 요거 20%. 요것도 20%. 요렇게 부과되고. 요거는 10%. 요것도 10%. 요렇게 돼 있었죠. 원래 부가세가 첩과 끝은 10%고 가운데 있죠, 그죠? 등록 재산 종은 20%입니다. 그렇죠. 오래되어 있다가 여기 조금 바뀌었잖아, 그죠? 뭐냐 하면은 요 부분이 요래 통합되면서 일부가, 그죠? 소유권 부분이 들어갔죠. 요게 요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게, 그죠? 보면은 요 10%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 20%도 또 있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 원래는 이제 없던 게 이제 통합되면서 이게 이제 원래 취득세는, 그죠? 2%에 10%, 그리고 표준에서 2% 빼고 20%. 이게 뭐냐? 원래 농어촌 특별세. 이게 뭐냐? 지방교육세.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지방교육세죠. 여기도 지방교육세. 여기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여기 부가세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아, 요거 세 개로 20%. 요 원래 요래 돼 있다가, 요게, 요거 똑같은 거다. 그죠? 여기 들어갔죠. 그죠? 여기. 소유권 부분이. 요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여기 원래 20% 요래 붙이던 부가세가 지방소득세였었는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양도 차익에서 이렇게 계산하더라.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는 이제 여기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그죠? 그래서 무슨 세라 한다? 독립세라 한다 그랬죠. 또 하나, 이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에 요거 감면 부분이 있으면은 이 감면 부분의 20%가 뭐냐?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된다, 그죠? 감면 부분의 20%가 농특세다. 알겠죠? 요게 부가세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등록세 20%, 재산세 20%, 여기 20% 붙고, 알겠죠? 요거는 10%다, 그죠? 그럼 여기 들어왔다, 알겠죠? 그죠? 요게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소득세가 뭐로 바뀌었다? 등록세로 바뀌었다. 요게 부가세 구조다. 알았죠? 예, 그러면은 15번. 15번 다음 찾아봅시다. 15번. 다음 중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본세는 모두 몇 개고 물어봤네.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거 이거 몇 개고 물어봤어. 자, 보세요.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맞네. 등록세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지방교육세 맞도, 그죠? 재산세, 지방교육세, 결국 몇 개? 세 개다. 그죠? 세 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농특세가
부과되는 본세 아닌 거, 농특세와 관계없는 거 이거잖아. 재산세. 그죠? 요거는 농특세가 있잖아. 그죠? 등록세도 여기는 없지만 여기에 감면이 있을 때는 여기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종부세도 여기 있죠. 양도세도 감면이 있으면 여기 있잖아. 농특세. 그럼 요거는 농특세가 없다. 그죠? 아, 재산세는 농특세하고 관련 없다. 그래서 16번은 3번. 부가세다. 그죠? 요런 부분. 자, 뒤로 모두 이제 좀 넘기세요. 넘어가세요. 21번. 교재 14쪽 21번. 요거. 우리 뭐 많이 해봤던 요 관련된 요거. 8번입니다. 취득보유 양도에 모두 관련되는 거. 우리가 취득시에도 세금 내고, 보유시에도 내야 되고, 내는 세금. 그죠? 요게 뭐냐? 농촌에 사는 부인, 농부인. 이렇게. 세 개. 알겠죠? 농부인. 부가세가 따르는 게 있다, 그죠? 요게 뭐냐? 지방소비세. 결국 네 개죠, 그죠? 왜냐면 부가세 낼 때 요게 항상 지방교부금으로 부과되게 되니까, 농무촌 특별세, 뭐, 인진세, 이래 됩니다. 그죠? 우리가 부가가치세 있죠? 요게 1년에 한 41조가 징수됩니다. 41조, 약 40조를 할게요. 징수하면은 요 중에서 10% 요걸 떼가지고 이걸 지방소비세라 이랍니다. 알겠죠? 지방소비세. 그럼 40조의 10%면 얼마죠? 4조잖아. 4조. 이걸 부과시킨 게 아니고 40조에서 10% 뗀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부가세가 40조가 징수되고 요 중에 10%면은 소비세가 4조잖아, 그죠? 요것을 요렇게 빼고 나면 몇 조 남죠? 그렇죠. 36조 남는 겁니다. 부가세가 아니고, 알겠죠? 부가지세에서 요 뗀 거 따로 별도로 떼놨다. 왜? 요게 왜 떼느냐? 요게 바로 뭐냐? 지방교부금이라 이랍니다. 지방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어제 이제 태풍 불었잖아, 그죠? 뭐 전라도에 좀 필요하다. 복구 자금 필요하다. 그 얼마 내려주는 겁니다. 지방교부금. 그런 돈 보태주는 거. 알겠죠? 그걸 지방교부금. 이걸 또 말해놓은 거. 여기 지방소비세다. 알겠죠? 이건 부가세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부가지세 나오면 요 따라다닌다. 그냥 요 지방소비세 가는 거. 그냥 네 개다. 그죠? 농부인 지방소비세는 다 관련된다. 다음에 요거 취득과 보유시에 동시에 관련되는 거 하나 기억하자. 뭐라 그랬죠? 지방교육시. 그랬죠? 지방교육시도. 그, 이제 마지막에, 그죠? 요, 보유와 양도시에만 관련되는 거, 그죠? 요게 뭐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있고, 요게 또 하나, 뭐, 종합소득세도 관련되죠, 그죠? 요런 것도 결국은 보유와 양도시인데, 요래 된다, 그죠? 뭐, 요 정도 해서, 취득 보유 양도에 모두 관련되는 건 농부인, 취득과 보유세에 관련되는 건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는 지방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있다. 알았죠? 관련조세.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22번 볼까요? 22번 이런 이제 관련조세. 22번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다, 그죠? 취득과 관련 없는 거. 농특세는 관련 있죠? 그죠? 두 번째, 재산세는 보유시잖아. 관련 없네. 답 2번. 지방교육세 관련 있죠? 요게 있으니까. 4번, 등록면허세도, 그죠? 예, 관련되죠? 그죠? 예. 취득할 때, 취득세도 취득할 때다. 맞죠? 그죠? 다음에, 23번 하나 더. 아, 23번, 24번 한번 해볼게요. 24번. 예. 요거만 알면 답 찾으면 되니까, 그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단계에 부담할 수 있는 세금 모두 골라봐라. 취득 단계라 그랬죠? 기억, 재산세는 보유 단계죠? 아니다, 그죠? 제외.
농특세는 당연히 들어간다. 다 들어가니까. 따라서 니에는 들어간다. 그렇죠? 정부서도 보유단계 맞죠? 보유, 지금 뭐죠? 치유단계네, 그죠? 제외. 지방교육세 여기 들어가죠? 인기세는 다 들어간다. 그죠? 니에, 묘. 알았죠? 재란을 잠깐 보세요. 25번 납세자 나왔다. 그죠? 우리가 세금 내는 사람 납세자라 이라는 납세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와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죠. 구분해서 납세의무자는 본래 납세의무자 본래 그리고 1차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자, 2차 납세의무자, 또 연대 납세의무자, 그리고 납세보증인이 있다. 그죠? 여러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납세자는 크게 두 사람을 구분한다. 납세의무자와 무슨 의무자? 징수의무자. 이 사람 누구죠? 사장. 알겠죠? 사업주. 사업주를 말한다. 그죠? 사장이 월급, 직원들 월급 줄 때 세금 떼잖아. 원천 징수 의무자로 합니다. 알겠죠? 그걸 구분하는구나. 그러면 아래 25번 답 알 수 있겠죠? 그죠? 납세 의무자 이 사람들 본래 2차 연대 보증인이 아닌 사람 누구도 징수 의무자 아니다. 그죠? 구분하겠죠? 이런 거. 한 번 정도 그냥 보내세요. 알겠죠? 다음 들어갑니다. 28번. 자, 이제 이거 나왔네요. 그죠? 이거. 이네요. 그죠? 가산서가 가산금이다. 자, 보세요. 우리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한 자가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자진해서 뭐 해야 되죠? 신고납. 그죠?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자가 자진해서 뭐 해야 되죠? 신고납부 해야 되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요거는 때가 되면은 납세 고지서가 옵니다. 그죠? 요걸 무슨 징수? 보통 징수. 우리가 재산세와 종부세는 고지서를 발부한다. 그죠? 보통 징수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요 의무를 이행 안 했다. 신고 납부 안 했다.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알고 있죠? 그죠? 가산세. 가산세. 그런데 고지서 납기내 세금 안 냈다. 이때는 뭐가? 가산금. 그죠? 가산금. 차이점 알겠죠? 가산세는 세금이다. 세금. 초세로 보지만은 가산금은 연체이자입니다. 세금이 아니고 연체이자를 본다. 알았죠? 요거는 세금. 가산세는 세금의 일종으로 보지만은 가산금은 연체이자다. 알겠죠? 그럼 이게 몇 프로냐? 가산세. 이거 구분하잖아. 그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분 구분해서 요 신고 불성실은 무신고 20%, 과소 10%, 그리고 부당 과소나 부당무신고는 40%, 납부불성실은 하루에 0.03%이다. 그죠? 가산금이 몇 프로냐? 이거는 3%. 또한 내면은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최대 몇 개월? 60개월. 이걸 뭐라고? 중가산금. 이거는 국세는 100만원 이상일 때, 지방세는 30만원 이상일 때만 중가산금 제도를 적용한다. 여기 가산세가 가산금, 신고 납부와 보도인수 요거. 그러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산세, 가산금 규정. 그죠? 그럼 이제 거기 문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28번. 지방세로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정하고, 보통 징수로 징수하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니까, 지방세 그랬으니까 답은 뭐다? 재산세. 그죠? 재산세. 알았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다음에, 아래, 관청이 결정해서
확정하는 국세다. 어, 거기서 발표한다는 말이죠. 국세는 뭐다? 종부세, 그죠? 종합부동산세다. 됐죠? 자, 뒤로 가서 30번.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다. 옳은 거. 신고납부는 딱 이거잖아. 그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그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다. 알았죠? 그 31번 한번 읽어보세요. 31번은 그게 특징이 있다. 그죠?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요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가 원칙이지만은 그 재산의 변동이 있는 자가 자진 신고 납부를 원하면 인정해 준다. 그죠? 그 말을 고래 표현해 놨습니다. 그죠? 그 과표와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은 그 신고를 받아주겠답니다. 그죠? 정부의 결정은 업무에서 보는 것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알았죠? 그 32번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32번은 말이 길지만 이겁니다. 가산세에 대한 이야기, 가산금 이런 거, 그죠? 신고 납부 보통 징수에 대한 이야기죠.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는 보통 징수, 납세 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는 있고, 원칙 징수하는 걸 우리는 무슨 징수를 한다? 특별 징수를 하잖아. 그죠?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대신 징수하는 거, 특별 징수라죠. 1번. 신고 납부 방법이란 납세 의무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특별 징수가 나왔네. 특별 징수는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사업주가 원천 징수하는 거. 알겠죠? 특별 징수다. 3번. 보통 징수라는 거는 세무 공무원이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다. 그죠? 보통 징수다. 4번. 가산세란 성실,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죠? 이해하는데,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게 의무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제거한다. 했죠. 그죠? 잘 나가다가 제일 끝에 안 가보세요. 가산금을 뭐 한다 해놨죠? 포함한다. 잘못했다. 그죠? 가산금을 뭐 한다? 정해. 해놨죠? 요 가산세에는 가산금 포함하면 안 되겠지. 그죠? 가산금은 제외한다. 그럼 마지막에 다섯 번째, 가산금이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납기가 지나면은 그 일정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다시 가산. 이걸 뭐라는데? 중가산금. 그죠? 그게 보니까 요거 가산금 설명이 나오네. 그죠? 일반 가산금은 3%, 중가산금은 하루에 얼마, 한 달에 얼마, 1.2%, 최대 60개월. 국세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가산금 제도를 적용한다. 그죠? 예. 아래 하나 더, 33번. 가산금과 중과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몇 개고 물어봤네요. 그죠? 지금 문제 33번 문제는 옳은 거와 틀린 거 한번 구분해 보세요. 기억. 가산금이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100분의 5를 가산한다. 100분의 3이죠. 틀렸네. 3%인데 5% 틀렸다. 그죠? 체납된 조세에 대하여 납부금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요죠? 1.2%. 맞네. 니어는 맞다. 그죠? 중과성은 1.2%도. 3번. 디귿. 중과성금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초과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초과할 수 없다. 리얼. 체납된 조세에 대해서는 그럼 1.2%씩 60개월이면 이게 몇 프로? 72% 초과소득 맞죠? 그죠? 그것도 맞네. 다음에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이면 중과성금을 정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게 100만 원 이상입니다. 알겠죠? 100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이니까 요 30만 원은 중과성금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이상이니까 하죠.
적용합니다. 알겠죠? 적용한다. 적용 안 한다고 틀렸네. 미움. 전화번 구세가 100만원이면 중과성을 적용한다. 100만원이면 중과성을 맞죠? 그죠? 맞다. 그거 배우고 맞네. 그 틀린 거는 기억과 미움. 다음에 거기 아래 하나 더 보세요. 11월 22일 날 재산세 내야 된다고 냈답니다. 납기가 언제냐? 7월 말이네. 7월 말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재산세 50만 원 내야 될 걸 이날 못 내고 언제 냈다? 11월 22일 날. 그럼 가산금과 중과산금이 얼마냐 물어봤네. 자, 여기 납기 내잖아, 그죠? 납기 후는 8월 말 되겠죠? 응? 한 달 동안에 몇 프로? 3%. 그죠? 첫 한 달은 3%. 그 다음 달부터 얼마? 1.2%. 알겠죠? 첫 한 달은 3%잖아. 한 달은 3%. 그 다음 둘째 달부터 1.2%. 그럼 9월 말, 10월 말 넘어갔네? 3개월이네. 그죠? 얼마? 3.6. 요걸 뭐라 한다? 가산금. 요거는 중가산금. 그렇죠? 가산금 3%. 중가산금 3.6%. 얼마고? 50만에 3% 얼마? 15,000원. 요거 하면 얼마? 18,000원 되겠네요. 그죠? 15,000원과 18,000원이다. 아, 이 말이구나. 30번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예, 36번 보세요. 36번.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요거, 가산세, 요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거. 알았죠? 1번. 부정행위가 없는 무신고, 부당행위가 아닌 무신고 몇 프로? 20%. 2번. 부정행위 아닌 과소는 몇 프로? 10%. 3번.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몇 프로? 40%. 4번.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몇 프로? 40%. 부정행위가 아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틀렸네. 5번이 틀렸죠. 그죠? 요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가산세, 가산금. 알겠죠? 그럼 이제 가산세, 가산금은 무슨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40번 한번 보세요. 40번. 가산금과 관련이 있는 거 모두 몇 개고 물어봤네. 아, 관련이 있는 거 하지 마세요. 예. 37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37번. 37번. 틀린 거. 양도세 무신고는 40% 맞죠? 그죠? 등록세는 10% 맞죠? 무신고 20% 맞죠? 지방경세는 가산세 없습니다. 알겠죠? 최고세 납부부세는 하루에 0.03. 예. 자, 방금 제가 40번 문제 했죠? 그죠? 잠깐 그거 뭐, 관리 있는 거 그랬는데, 잠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 들어보세요. 요 신고 납부 안 하면은 가산세 부과되죠, 그죠? 요거 안 하면은 가산금이죠. 신고 하면 가산세죠. 자, 여기서 우리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신고 납부 안 했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죠? 요런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다음 단계는 고지서가 발부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가산세 붙으면 항상 여기 발부되면 요거. 그럼 이거는 고지서가 발부되는 거는 무슨 증수? 보통 증수잖아. 그죠? 그럼 이거하고 관련 있는 거는 다 관련 있지. 그죠? 그, 가산금, 이건 원래 가산금에 있는 거고, 정부세, 재산세는. 이것도 관련 있죠. 그죠? 원칙은 신고 납부인데 안 하면은 고지서가 발부돼서 무슨 증수? 보통 증수라니까. 여기에 가산금이 또 나오잖아. 다 관련 있습니다. 관련 있는 거 하면은, 관련은 다 관련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40번. 관련 있는 거 물어봤잖아. 다 관련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이죠? 예, 그 말만 하나 이해하시면 되죠.
관련 있다는 것은 다 관련된다, 그죠? 원칙이 신고 납부로만 징수하는 것. 원칙이 신고 납부다 하면 요거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보통 징수로만 징수하는 거나 재산세, 종부세다, 그죠? 그런데 요거 안 하면은 고지서 발부되잖아. 고지서 발부된 걸 뭐라 한다? 보통 징수로 합니다. 그렇죠? 네. 잠깐 쉬었다.